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카이주 김상준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현대자동차 신갈 출고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산타페로 좀 재밌는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촬영할 때 도움을 주시는 틴팅샵 사장님께서 산타페를 출고하게 되셔서 시차 검수와 여러 가지 과정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럼 바로 출고하러 가실까요? 가시죠. 영상 좀 만들려고요. 아니 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기념 촬영 정도는 되는데 그거를 친분 있는 분이 차를 사셨는데 차를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럼 검수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그냥 보여줄 거예요. 여기도 지금 일종의 이제 공장의 연장 선상이거든요. 출고 전 차도 있고. 그 뭐 지금 뭐. 여기 무슨 잘못된 점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차를 사서 그냥 기분 좋게 보고 가. 문제가 있으면 만약에 뭐 조치를 해주실 거고 문제가 없을 것이고 보고 그냥 이렇게 차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고객 차량 인도 순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만 찍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희. 그 예상했던 대로 출고장 안에 그 보안 때문에 촬영이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출고하는 차량에 한해서 촬영을 허락받고 신차 검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틴팅샵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신차 검수나 이런 부분은 저보다 훨씬 더 전문적으로 아셔서 한번 사장님이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봐주세요, 사장님. 우선은 지금 날씨 여건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날씨가 지금보다 화창하면은 빛이 이렇게 반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보일 것도 안 보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흐리지만 자연광이 있는 상태에서 보시는 게 야외에서 본다고 하면은 야외에서? 네, 가장 네. 좋은 여건이고요. 가장 좋은 거는 실내에서 LED 등이 되어 있는 네, 가장 LED 등. 네. 네. 우선은 알겠습니다. 지금 야외 여건에서 보는 걸 해볼게요. 네. 우선은 외관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 요즘 현대 기아차 도장 품질이 워낙 좋아서 도장 품질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 네. 색상도 지금 꽤 이쁘고 오묘하죠. 예, 제가 신차 발표회 때 못 봤던 색상인데 색상 이름 뭐라고 하셨죠? 예, 레인포레스트. 레인포레스트. 네, 네 색상이 괜찮습니다. 예, 일단 네. 전면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이렇게 우선 보면은 가장 우선 볼 거는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 면적이 넓은 본네 쪽. 본네 쪽. 네, 본네 쪽을 이렇게 보면은 네네. 네, 이렇게 보면 지금 네, 딱 좋네요. 빛도 살짝 네. 들어와서 이렇게 사선에서 한번 봐볼까요? 네. 네. 사선에서 이렇게 보면은 기스들이 보이세요. 아, 장기스. 네. 아무리 예, 예. 신차라고 해도 그 얕은 기스, 그 전문용 어 실크 기스, 네. 네, 실크 스크래치라고 네, 하는데, 실크 스크래치. 네. 네. 이제 그런 건 없을 수는 없어요. 네. 없을 수는 없지만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칠이 까질 정도의 강한 충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문제거든요. 네. 지금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없어요. 네, 네. 네. 뭐 살짝 이렇게 실기스 같은 부분이 있는데, 네. 네. 이건 이제 차 색상이 또 게다가 어두운 계열에 속하는 색상이기 때문에 네. 밝은 계열의 색상보다는 좀 더 눈에 띄실 거예요. 아, 네. 네 근데 이 정도까지 화면을 걸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예, 예. 네, 이 정도는 네, 전면부를 제가 봤을 때는 뭐 특이하게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네. 전체적으로 네. 봐도 뭐 실크 스크래치 네. 이런 부분도 없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해 주셨을 때도 아까 이제 이런 이음새 부분에 단차 그런 단차나 이런 것들도 확인하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또 어딜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라이트 커버 부분 플라스틱 부분에 아, 이제 네. 문제가 있는지. 네. 아무래도 요즘 라이트가 이제 그 전구만 교체할 수 있는 타입이 아니라 네. 아예 이제 통째로 다 교환을 그렇죠, 해버려야 그렇죠. 되는 예.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아무래도 좀 맨 처음에 봐주시고. 빨리 확인을 하신 다음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교환을 하시는 게 네, 맞으실 것 같아요. 손을 이렇게 만져가지고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웬만하면은 이렇게 손으로 만지지 않는 거는 그게 좋기는 해요. 네네. 이게 만지면서도 이제 기스를 알 수 있는 게 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은
살짝 이렇게 네. 건드려 보면은 만약에 기스가 심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손톱이 딱 걸리겠죠? 네. 네. 그렇게 이제 만져보시는 게 가장 아.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부분이 또 중요하죠? 그리고 외관에서는 이제 단차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고 하면은 네. 이제 한번 이제 열어봐야겠죠. 아, 본인을. 네. 네, 알겠습니다. 본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열려요. 네, 손이 네. 좀 낮네요. 네. 네. 그리고 다음에 뭐 신차기 때문에 그럴 일 없겠지만 뭐 이쪽 부분이 뭐 볼트가 풀린 네. 흔적이라든지 네, 그렇죠. 아니면은 뭐 용접이 좀 안 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네, 네, 이런 네. 부분도 확인을 네. 하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나 뭐 칠 날린 부분이 있다던가 그렇죠. 네, 그런 네. 있으면 안 되겠지만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 쇼거 이렇게 가스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작동하는지도 네.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엔진룸 쪽은 지금 뭐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네, 볼트도 깔끔하게 네. 잘 체결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이제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조임 부분 네. 그런 부분 정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전면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건 휠이 스크래치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비싸다 보니까 그렇죠. 요즘에 또 휠들도 좀 큰 휠들이 좀 탑재가 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또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또 이렇게 네, 그렇죠. 처리가 된 휠들은 가격이 또 비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상처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저도 이제 뭐 시승차 같은 거 받을 때 휠 먼저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차량 품질 같은 경우에는 휠은 상당히 깨끗하네요. 네, 휠은 깨끗하죠. 네. 어제 이제 다만 이제 비가 내려가고 그렇죠. 약간 네. 얼룩이 네, 있는데 얼룩이 있지만 네. 그거 말고는 네. 그러면 뭐 측면도 사실 크게 뭐 전면하고 다르진 않잖아요. 네, 우선 넓은 면적인 부분부터 보면서 도장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단차 네. 보고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시는 게 아무래도 맞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서부터 이렇게 좀 상세히 와서 지금 아까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이렇게 문 같은 거 열었을 때 이런 부분을 만져봐라 네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차들이 이 위쪽은 고무 패킹이 되어 있다. 그렇죠. 네. 네, 이게 드러내 보지 않는 이상 확인이 안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아. 이제 엣지 부분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이렇게 손으로만 만져봐도 그렇죠. 뭔가 네. 작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이 하단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하단도 이렇게 만져. 근데 차종에 따라서는 이 TM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차종에 따라서는 여기가 이제 다 철판으로 이제 된 차종도 있죠. 그때는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네, 한번 만져보시는 네. 게 좋으세요. 알겠습니다. 외관은 사실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전피디 여기 좀 찍어주세요. 단차가 좀 벌어졌어요. 약간 넓죠. 예. 약간 넓어요.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은 좀 예. 예. 운전석 쪽이 좀 넓은 편이고 약간 눈에 보일 정도긴 한데 뭐 이 부분은 사실 단차 이런 부분은 뭐 여기서도 뭐 신차 인수 거부를 하지 않고도 단차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민감하신 분들은 이렇게 조정을 받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 쪽 단차를 말씀드렸는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도 딱 봐도 단차가 적어요, 그죠? 네, 원래 있는 것 같긴 그렇죠, 한데 그렇죠. 여기보다는 네. 저쪽이 조금 더 그렇죠. 심하기는 하네요. 이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고 뭐 독자분들도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겠지만 확실히 단차의 그 크기가 다릅니다. 제가 손가락을 넣어봤는데 이렇게 더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고객의 권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차 이런 부분을 조정해달라고 충분하게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면도 마찬가지로 뭐 도장의 상태라든지 네, 그렇죠. 뭐 스크래치가 난 부분이 있는지 네.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이고 이 하단 부분은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으면 뭐 여건이 된다고 하면 네. 뭐 들어가서 보는 것도 좋긴 하겠다. 네, 엎드려서 네. 네, 누워서 네. 이런 식으로 보면은 네. 이제 가장 이제 이런 아, 같은 경우는 네. 좀 이렇게 단차가 틀어진 아, 네네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예. 지금 견고하게 잘 붙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네. 지금 딱 보기만 해도 그냥 이쁘게 잘 붙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뭐 감옥 가다가 이제 아, 이 부분 아니구나 이 센서 부분에 눌려 있는 경우가 네, 있죠. 고무 아, 그렇죠. 눌려 있다거나 아니면은 튀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가볍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그냥 뭐가 묻은 거고 네. 뭐 이런 부분도 조립이 잘 되어 있는지 네, 그렇죠. 이게 눌러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네. 네. 이런 이것도 지금 끼워져 있는 거잖아요. 네, 조립하는 거죠. 네, 이렇게 조립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그다음에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전동 이 버튼이 잘 작동을 하는지 그다음에 이 올라가는 이
높낮이가 잘 작동이 되는지, 또 마찬가지로 닿는 버튼이 이렇게 작동을 하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끔 가다 이런 게 좀 덜렁거릴 때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도 확인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에 탑승했는데요. 실내에서 기본적으로 볼 거는 이 인테리어 이런 부분에 스크래치가 있는지, 뭐 상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중요하신 부분이 이제 뭐 윈도우 버튼 네. 이런 부분을 뭐 오토 윈도우를 이제 선택을 하셨는데 네. 위아래로 잘 작동을 하는지, 네네. 그다음에 선루프도 뭐 이런 블라인드가 잘 말려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직접 이제 인수를 하러 오셨을 때 한 번씩만 이렇게 해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이거는 이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은 다 보셨고, 또 센터 페시아 쪽에 이제 뭐 지금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시트 이런 부분을 다 지금 채용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직접 한번 해서 잘 작동이 되는지, 열선 스티어링 이런 부분도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신차 검수가 끝났고요. 단차가 조금 있기는 했는데 사장님께서 너그럽게 인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자 시승기처럼 사장님이 운전을 하시고 이 산타페 2.2 디젤에 대해서 시승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저도 번갈아 가면서 타면서 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차 출고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원래 무슨 차 타시죠? 저는 이제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 일본에서 경차 다이하츠 2세대 네. 로브 타고 있습니다. 네. 저도 다이하츠 1세대 모델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코펜 2세대도 특별한 차니까 네. 나중에 또 독자 시승기나 네. 이렇게 한번 출연해주시면 기회가 되면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산타페를 사신 이유가 뭐죠? 우선은 지금까지 항상 낮은 차만 타왔고, 그렇죠. 좀 이제 운전에만 집중되는 이제 차만 타봤었는데, 그렇죠. 이제 이번에는 좀 편한 차를 한번 타보고 싶어서. 네. 산타페 첫 느낌은 어떠세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젤 차가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디젤 차라고 하면 그 인식이 있잖아요. 약간 달달달달 거리는 그 네. 느낌. 네. 연비만 좋은 차다. 하는데 생각보다 진동이 없어요. 우려하던 네. 네. 진동 그리고 소음. 네. 그런 부분이 없는데 좀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그러셨어요? 네. 약간은 네. 아이, 그래. 어느 정도 감안하고 타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네, 조용하네요. 그리고 우선은 저 SUV가 처음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시야가 너무 넓어요. 아, 좋아요. 네. SUV를 타면은 일단은 시야가 상당히 좋잖아요. 네, 네. 산타페 역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시야가 넓고 또 크게 사각지대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운전하기가 말씀하신 대로 좀 편하다. 네. 네. 그런 장점이 있고요. 지금 드라이빙 필링은 어떠세요? 우선 핸들 감각은 원래 타던 차보다는 약간 느리다고 말하긴 뭐하지만 네. 그래도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제가 돌리는 것만큼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90도 커브는 이제 처음이니까 한번 네.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네. 약간 속도를 살짝 내볼게요. 네. 아, 좋습니다. 롤은 좀 있지만 예, 그렇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네, 속도를 올렸으니까 이 정도 롤이 있는 것 같고 네. 일상적으로 이런 차선 변경할 때 뭐 거의 없다고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좌우 롤은 아무래도 저도 시승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있어요. 네. 네. 최근 들어서 투싼 지금 현행 모델부터 이 MDPS 시스템이 잘 네. 정착이 됐다고 저는 네. 생각이 되는데 그랜저에서도 그랜저 2.4 모델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느낌을 받았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행 산타페에서도 참 괜찮다. 네. 근데 이부 스티어링 그 피드백 느낌에서는 이제 특별하게 지적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상당히 편한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네. 브레이크 반응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선 새 차니까 네. 우선은 네. 뭐 살짝 밟으면은 천천히 멈출 거고 만약 급브레이크 밟은 경우는 우선 뭐 그쵸. 때마침 뒤에 차가 없으니까 네. 살짝 밟을게요.
약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아마 차 무게감에서 오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 같고요. 무게가 워낙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네. 네. 가속을 한번 좀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차가 없으면? 달라지네요. 달라져요? 네, RPM이 조금 높게 약간 올라가죠. 네, 높게 네. 드라이브 모드를 지금 이제 스포츠 네, 모드로 스포츠. 바꾸셨고요. 네. 그 RPM을 조금 높게 사용하면서 좀 더 토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반응이 딱 바로 오네요. 그렇죠. 제가 이 계기반을 타코메터로 확인하기 전에 네. 딱 뒤로 살짝 느끼는 밀리는 네, RPM을 느꼈으니까 이제 힘이 높아졌죠. 가속 페달의 반응도 네. 제가 탔을 때 좀 더 빨라지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확실히 조금 더 민감해지고. 네, 네, 네. 민감하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약간 민감해지면서 네. 좀 더 이렇게 RPM을 많이 써서 토크를 집중시킬 수 있도록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트가 네. 제 몸 정말 딱 맞아요. 아, 그래요? 시트는 어디 걸까요? 네? 시트가 어디 걸까요? 시트가 혹시 걸까요? 네. 그랜저랑 이제 비교가 조금 될 수밖에 없는 이 실내 그건데 네. 제가 지금 딱 느낀 게 있어요. 여기 그 내비게이션 이쪽에 네, 네. 이만큼이 비어 있는 부분.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그랜저도 원래 이랬나? 그랜저 이걸 제가 못 느꼈어 네. 그랜저에서는. 네. 이런 눌린 버튼 이런 느낌은 어떠세요? 이런 건 워낙 많이 만져보시니까. 네, 이것도 네, 그냥 위치만 본다고 하면은 한 네. 번에 딱 운전에 집중하면서 버튼을 누를 수 있는, 할 수 있게 이렇게 큼지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눌림 그런 느낌 같은 것도 거의 뭐 그랜저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사실 가격대도 비슷해요. 그렇죠. 네, 가격대도 재미있게도. 네, 재미있게도 가격대도 이 그랜저랑 이 산타페랑 묘하게 네.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내 품질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거의 비슷하다. 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 좀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 네. 생각보다 괜찮네요. 네. 예상하는 것보다 더 나으세요? 네, 예상보다. 네. 항상 이제 디젤 차량을 타시던 분들은 어떤 평가를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디젤이 처음이고, 약간 안 좋은 의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차를 탄 건데, 선입견이, 네, 선입견이 좀 있으신 있었죠. 거죠. 예,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네, 충분히 없어질 만한 차인 것 같아요. 충분히 상품성이 네.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속력 부분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거의 사장님도 워낙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서 네. 운전을 많이 하시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차종을 많이 타보셨는데 거의 평가가 거의 저랑 이제 비슷한 느낌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2.0도 타봤으니까 그런 차이점 위주로 한번 차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도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가속 페달 반응이 확실히 2.0보다는 조금 더 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조금만 깊게 이렇게 밟으면 스로틀을 밟으면 이제 금방 이렇게 토크 능력을 보여줘요. 네, 차이가 나는 만큼의 그런 가속력의 차이가 있고 2.0은 그냥 무난하게 쭉 가서 사실 2.0만 돼도 크게 뭐 주행하는데 전혀 이질감은 없는데 불편함은 없는데 지금 제가 가속 페달을 조금만 이렇게 밟아도 바로 이렇게 토크로 밀고 나가는 느낌이 네. 확실히 달라요. 그렇죠. 좀 그 네. 부분은 달라서 네. 2.0보다 0.2L 차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근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가속감. 예, 네. 가속감 네. 부분에서 좀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좀 신기한데 저는 사실 이게 2.0 디젤이 있는데 굳이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2.2 디젤이 굳이 필요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를 타보니까 조금 차이가 느껴집니다. 특히 조금 더 성능이 강화된 걸 원하신다면 2.2가 더 낫고 그 다음에 그 0.2L의 차이가 얼마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가속 페달에 약간의 힘을 주면 상당히 두터운 토크감이 느껴져서 가속하는데 어렵지가 않고 지금 어느 정도 언덕으로 그렇죠. 올라가는데도 네.
경쾌하게 올라갑니다. 속도가 뭐 80km 이상, 100km까지도 아주 무난하게 올라가는 이런 느낌은 좋습니다. 언덕길임에도 불구하고. 네, 언덕길임에도 불구하고. 디젤 차들의 장점이죠. 이게. 그렇죠. 예. 초반에 확실히 그냥 뭐 전륜 베이스인 사륜 SUV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느낌이 좀 다르긴 하네요. 뒤에서 약간 밀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네, 확실히 있네요. 저는 현대차를 항상 말을 할 때 전륜구동 차를 잘 만든다. 여전히 지금은 어쨌든 전통적으로 전륜구동을 많이 그렇죠. 만들어왔기 네. 때문에 전륜구동 플랫폼으로 뭐 사륜구동을 만들든 뭘 하든 이제 전륜구동이 좀 완성도가 높다고 얘기했는데 산타페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솔직히 뭐 제네시스가 갑자기 등장하는 게 웃기긴 한데 제네시스보다 완성도가 저는 지금 산타페가 더 높다고 생각해요. 네. 사장님이 한번 이 산타페 오늘 어쨌든 처음 구매하셔가지고 출고를 하셨는데 전체적인 뭐 짧지만 요 짧은 구간 동안 느낌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주세요. 우선은 놀랐어요. 이게 디젤 차인가? 이게 디젤 차인가? 내가 생각했던 물론 처음 디젤 차를 타보는 거긴 하지만 그렇죠. 정말 놀랐어요. 만약에 패밀리카가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정말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은 생각이 정말 드네요. 그리고 SUV임에도 불구하고 요를 어느 정도 억제해준다는 그거 자체가 수행 안정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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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자체가 디젤 SUV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일 그렇죠. 거라고 그럼요. 생각이 예. 들어요. 안정적인 느낌이 네. 중요하죠. 예.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잡아줬다는 거에 큰 점수를 좀 주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전문가다운 이런 답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독자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